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1.2m가 물에 잠겨요. 그리고 앞에 우리 기사님, 선장님은 운전대가 두 개나 됩니다. 정면에 있는 건 육상에서 버스로, 그래서 육상 엔진이 있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운전대는 이 수상에서 배로, 두 개의 운전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두 가지의 면허증을 가지고 계세요. 말 안장으로 해서 형상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아래 보면 저 백제고에 가면 전망대도 있고 그래요. 보면 다시 버스로 변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아까 들어왔을 때도 잠깐 정차를 했었잖아요. 바퀴로 굴러서 버스였던 거기 때문에 이제 배가 되는 순간이 필요하지만 배였다가 버스가 되려면 또 버스가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별컹 섰죠. 잠깐 서 있는 동안 뒤쪽 밖에서 프로펠러 두 개가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까는 물에 들어가서 프로펠러를 내렸지만 지금은 경사지에 서서 저 프로펠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버스가 되는 거죠.